자, 함선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자칭 부지런하게 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11시가 또 다 되어 갑니다. 여러분, 아침에 7시 조금 넘어서 이렇게 밥 챙겨 먹고 8시쯤부터 이렇게 택시를 시작했는데 어느새 밤 11시가 다 돼갑니다. 여러분, 택시 일이라는 게 이게 정말 길고 어떤 시간과의 싸움이면서도 이게 사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일을 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다 보니까 확실히 예전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이게 뭐예요? 자, 이 택시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또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돈 되는 손님, 돈 되는 손님을 이렇게 모시는 경우도 있고, 또 엄청나게 피곤하게 하는 그런 손님을 모실 때도 있고, 뭐 실로 다양한데, 또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만 몇천 원만 나와도 참, 물론 뭐 기본 요금 타시는 손님도 감사하고 또 그렇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돈 되는 손님이 더 반가운 것도 사실 아닙니까? 거짓말 하면은 안 되니까. 태백에서는 일하다 보면은, 물론 장거리 가면은 또 뭐 그게 더 좋지만은, 주로 저 강원랜드 카지노, 아니면은 인근 삼척, 동해, 경상북도 뭐 영주, 또 경상북도 봉화, 요런 쪽이 주로 저 기사님들이 좋아하시는 그런데, 여기는 또 오투 리조트라고 태백에 있는데, 그 산으로 이렇게 저 좀 한참 올라가다 보면은 오투 콘도가 있습니다. 오투 콘도, 오투 콘도에서 손님을 모시고 시내 내려오면 또 10,000원 나오거든요. 이제 뭐 속된 말로 이제 일 마무리할 때도 다 돼가고, 이것도 일본말 같은데 옛날에는 시마이 시마이 이랬어요. 시마이. 물론 일본말을 쓰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뭐 일을 마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시마이, 일 끝낼 때 시마이라 그러기도 하고, 탄광일 할 때도 보면은 전부 뭐 노보리, 뭐 대심이, 혼놈이 막 이래가지고 전부 그 일본말이었는데, 저도 그 옛날에 탄광일 할 때 진짜 여사로 여기고, 뭐 오한마, 노보리, 혼놈이, 또 뭐여, 하여튼 뭐 별 그리낌 없이 썼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는 탄광일도 그만두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 좀 안 쓰는 편인데, 자, 어쨌거나 뭐 조금 그래도 만 한 3,4천원 나오는 이 거리를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불경기에 13,000~14,000원이 어딥니까? 열심히 한 푼 한 푼 모아서 또 회사에도 또 이렇게, 뭐 아직도 지방에는 이 산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쪽은 어떤지 몰라도 지방은 아직도 그 산하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만약에 산하금을 채우지 못하면은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지고 또 보태서 갖다 내는 경우도 들어 있거든요. 자, 어쨌거나 열심히 열심히 마지막 또 저도 나중에 때가 되면 택시 이 핸들을 놔야 되는 때가 물론 오겠지만, 아직은 한 10년 가까이 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유지가 안 되면은 물론 어려운 얘기지만 건강이 유지가 되면은 한 70, 100대까지 예, 열심히 하고 싶은 뭐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면 뭐합니까? 건강한데 예, 우리가 나중에 기운이 빠지면은 뭐 그때서야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몸이 좋고 이러면은 70까지도 지금 저희 회사도 75, 6까지 하시는 기사님들이 계세요. 몸 관리 잘 해가지고 아주 맑은 마음으로 연세가 70이 한참 넘어가도 건강한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50 약간 넘었는데도 건강이 부실해가지고 또 그런 기사님들도 사실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70 되기 전에 택시를 그만둬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70이 훨씬 넘고 75, 6대도 아주 저 사고도 안 내시고 운전 잘하는 기사님도 계시고 또 뭐 나이는 젊은데 사고 빵빵 내는 기사도 있고 그래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의 차이는 개개인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예, 타고난 예, 건강체질 거기다가 몸관리 잘하고 이런 분들은 뭐 그야말로 80까지도 할 수 있고 건강관리가 안 된 사람은 뭐 50도 되기 전에 접어야 되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게 순서롭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늘 건강관리에 또 이렇게 우리가 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합시다. 건강을 잃으면은 뭐 소용없어요. 돈도 소용없고 모든 게 아픈 사람만 서러운 거야 이게. 그래도 오늘은 거의 마지막 손님이 2만원 2만원 손님을 모셨습니다. 자 이게 뭐 2만원 손님 3만원 손님 이래가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돈 되는 손님이 타시면은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되는 손님한테도 친절하게 또 이렇게 2만원 3만원 또 나오는 거리의 손님한테도 친절하게 자 말하자면 그렇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자 어느새 시간은 밤 11시 5초 남았네. 자 오늘도 길고 긴 아이고 또 뭐 이 잡아 돌리네.
태백의 방거리도 슬슬 이 상가의 불빛도 하나씩 꺼지고 받아볼까 마지막 손님. 아이고 배차 성공이 됐다니. 자 오늘 어쩌면은 이제 마지막 손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셔드리고 나면 11시 40분쯤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